숙성된 고기는 잘 잘리고요. 그러네. 길이를 잘라요. 손님들이 구울 때 길이가 짧아져서 관리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너무 길면 다지기도 힘들고. 얇은 부위, 두꺼운 부위 다 섞여 있어서 얇은 부위는 골로 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양념갈비인데 삼겹살처럼 다들 구우니까 타는 거예요. 양념갈비는 양념갈비 굽는 방식이 있는데 전부 독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념갈비집에서는 이걸 가르쳐 드려야 돼요. 고기가 분명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삼겹살처럼 굽다 보니까 태우고 잘라내고 먹고 태우고 잘라내고 먹고. 그죠, 아무래도. 그리고 속도는 이게 삼겹살이나 생갈비보다 네다섯 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굽는다고 굽는 사람 진이 다 빠져요. 맞아요. 그래서 굽는 방식을 배우셔야 합니다. 아주 쉬운데 독학에서 그래요.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왜 안 가르쳐주냐고 가게들이. 근데 저는 열심히 설명해 드립니다. 네. 오늘 잘 배워보겠습니다. 예. 이건 무슨 숯이에요, 선생님? 그치, 와, 이쁘다. 비장충이라고요. 좋은 종류. 대부분 큰 숯, 큼직큼직한데, 이건 조그만하네. 큼직한 애들이 돌아가시고, 작은 애로 이제 주니까, 우리가 이 숯을 배합할 때, 큰 놈 밑에 깔리고, 작은 놈 줄어든 애들을 위에 올리고, 그러니까 숯은 한번 쓰고 버리면 안 돼요. 다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놈은 새 거 꺼내서 밑에 베이스로 깔고, 위에 작은 놈 올리고. 그렇구나. 뼈는 안 올립니다. 네. 왜 안 올리느냐? 네. 고기는 바로 달아서 이어져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 뼈는 모았다가 마지막에 메인으로. 메인으로. 새빵 살리면 살코기 굽는다고 다 태워요. 아, 그러지. 놔뒀다가. 그래서 여기에 모아놨다가 메인으로. 왜? 나중에 분명히 다 놓을 건데. 자리가 그렇지, 철철 그렇지. 넘칠 건데. 네, 네. 굳이 새빵 돌려가 진로방해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리고 메인으로 구우면 아무래도 맛있게 굽혀요. 그렇지. 고기 다 먹고 마지막에 구우면. 안 들어가서 양념갈비 색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반 갈비집 색깔 보다가 우리 집 색깔 보면 간이 약할라나 맛이 없을라나 색깔만 보고 우선 그렇지.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 저는 100% 안 익었을 때 자릅니다. 원래 잘리는 집이 잘리는 숙성된 고기는 다 잘립니다. 연해가지고 네. 숙성이란 말은 연해졌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아직 숙성 먹어. 지금 그저 안 먹었거든요. 가족들이 왔을 때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술로 뭐 장사 욕하고 회식하러 왔으면 천천히 해도 되지만 가족들은 스피드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젓가락 다 들고 있지. 그래서 고기를 이어서 이런 식으로 굽는 게 나쁜 예. 나쁜 예. 삼겹살이잖아요. 세우면 하나만 잡힙니다. 집게를 세우면 하나만. 집게가 수평으로 갑니다. 옆으로. 쓸어서 한 방에 잡아서 돌립니다. 오. 이 한 면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쓸어서 잡아서 돌립니다. 시간을 똑같이 줍니다. 내 손이 잠깐 기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불이 세면 빨리빨리, 불이 약하면 천천히 잡아서 돌립니다. 오.
1도 안 탑니다. 어. 촉촉하게 굽힙니다. 어. 그래서 얘들이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지금 굽히는 중이니까 사이드에 뼈다귀가 있을 자리에 2분 대기저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먹고 이어지고 먹고 이어지고 그래서 뼈다귀가 앉는 게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어차피 간장 베이스니까 익으면은 저절로 간장 색깔이 나옵니다. 네. 짙은 갈색으로 바뀝니다. 네. 굳이 시작부터 하는 거는 맛있게 보이려고. 아. 그렇다고 꼭 맛있어 비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고기 마팅이 갔을 때도 표가 안 나잖아요. 우리는 지금 고기 꼬라지가 다 보이잖아요. 네, 고기 살이. 그리고 이거는 한돈 1등급 우대갈비라고. 우대갈비는 요 위에 갈비를 말합니다. 요 몸 밑에, 안에는 몸 밑에 가슴. 그렇지, 요 안에 큰 뼈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심장도 있고 위도 있고 폐도 있고 간도 있고 보호하기 위해서 뼈가 큰 거예요. 우대갈비라고. 저기에 생갈비는 시작점 삼겹살 바로 위에 생갈비. 저 상당히 맛있는데 보통 양념되고 안 되고를 생갈비, 양념갈비 이래 하는데 아닙니다. 부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저 생갈비도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집 타이틀은 양념갈비가 일단은 메인이고 생갈비는 거래처 잘 만나서 좋은 고기만 넣으라 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직접 다 재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타이틀이 이겁니다. 얘가 멀리 가거나 위로 가거나 하면 불이 약해집니다. 불을 좀 해줘야 이게 당겨줘야 이게 올라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린 한 손으로 잡으면서 이걸 갖고 놓잖아요. 위로만 안 가면 돼요. 손님들도 마찬가지야. 좌우로만 앉으세요. 그러면 연기는 따라가요. 그리고 숯을 계속 시비를 걸어요. 얘가 바람을 당기기 때문에. 언니 저 젓갈 맛있어요. 젓갈이 무슨 젓갈이에요? 갈치 젓전. 갈치 속전? 예, 언니 밥하고 드셔보세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딸인지 사위인지 몰라도 입에 하나 넣어주보세요. 여름에 남자분들은 젓갈로 밥 먹으면 반찬 필요 없어. 입맛 없을 때는. 쌈 싸서 드셔보세요. 저희 엄마가 광주에서 오늘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지금 나왔어요. 언니 광주 잘 있어요? 먹는 것보다 4-5배 시간 걸린다 보는데. 아, 양념은 4-5배가 더 센 겁니다. 다 젖어 있기 때문에. 굽는데 오늘 수분 날라 그러네. 그렇지. 맛있게 예쁘게 굽히죠. 뭘 타서 자르니? 내가 자르면 여기 한 거 모아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요거 하지 봐요. 옆에서 2분 대기조를 이어지게 하긴 하잖아. 근데 왜 뼈다귀가 있냐고. 뼈도 먹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딱 모아놨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런 거 뭐 교육을 해주나 보다. 아니요. 장사하시면서 하시는겠지. 그리고 손님을 못 믿어서 뽑아요. 애초를 봐서 뽑아요. 그럼 원래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꼬아주시는 건가요? 예. 네. 항상. 왜냐, 술 드시면 술맛 떨어지고, 가족 계시다면 한 사람은 죽으라고 희생해야 되고, 제 마음에서 어떻게 그걸 보겠습니까? 다 같이 맛있게 잡사라고. 잡사 이제 네네네네. 요 소스 있지야. 지금 한번 드셔보세요. 하늘야? 찍기로 찍겠지? 아, 가위로? 그니까. 좀만 기다려. 이제 고기 다 됐네. 고기 줄게. 찾아보세요, 요거.
깻잎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다 검증된 야채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 젓가락 갖다니 됐어. 항암이라고. 안짜 맛있어? 부드럽다. 안 짜고 안 달게 하려고 연구를 많이 했지. 이제 드디어 뼈가 올라오시네. 이제 여유가 생겼어. 여유가. 여유 있을 때 오는데. 공채는? 원래 공채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100% 중국 거예요. 아. 예예 공채 자체는 근데 재리는 건 우리나라에서 다 재려요. 재료는 중국 거구나.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길게 줄기가 만들어가지고 담았거든요. 끝다리가 많이. 대로 담았어요. 대로. 아. 근데 얘는 줄기 상추라고 길게 풀고 고구마 찜질처럼 중국도 만들어져요. 아.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만들겠지. 아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 담는 거는 우리가 담는데 자체 재료를 중국으로. 아, 그렇구나.